이게 지금 표창장이 위조됐느냐 사실이냐는 여러 개의 표창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부산 의전원 입학 서류 제출할 때 자기소개서 사항란에 거기에 어떤 첨부 서류 표창장을 냈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한 네. 그 표창장이 지금 진인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관건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첨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장 원본을 입학 서류 할 때 제시를 해야 되고 그거를 복사한 사본만을 입학 서류로 첨부하니까 후보자 가족이 원본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을 보여주면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리고 그럼 두 번째로는 총장이 위임 전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겠죠. 그러면은 이 논란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저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그 사진을 제시하세요. 3분 이걸 그 딸의 인적 사항은 가리고 주시면 되잖아요. 네, 한번 제가 논의를 지금 해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가장 그게 진실을 가리는데 후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것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본인이 희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오전에 질문했던 서울대학교에서 후보자의 딸이 인턴을 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 그 후보자가 답변한 인턴은 공식적인 인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는 어느 교수도 서울대 법대나 공익인권법센터에 고등학생 인턴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한 제도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시한 것처럼 공익인권법센터에서 6년간 2007년부터 2012년 6년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한 대장에도 전혀 후보자의 딸은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딸에게 인턴십 증명서가 발급됐다면 그것은 불법에 의한 발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서울대 법대 교수 그리고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보시죠. 제 서울법대 교수 및 학생 여러분께 정말 송구합니다. 뭐 이유 불문하고 이런 제가 또 제 가족길 때문에 저희 모교에 그 누를 끼친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럼 후보자의 딸이 서울법대의 인턴, 서울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어디 서울법대에 개설도 되지 않았는데 후보자하고 연락하지 않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서울법대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딸님이 그 점을 예. 나중에 발언 끝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입니다. 두 기관의 인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 예 어쨌든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음 PPT 띄워봐 주십시오. 후보자 지금 장학금 한 2,002만 원 받았는데 따님이 후보자가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신청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다. 받은 이유조차 모르겠다. 그러면서 장학금이 남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 자체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됐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또 대학교를 다녔던 국민들 후보자의 저 답변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 과거에 트위터에 올린 거 보이시죠? 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윤병세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후보자의 딸은 부산 의전원에서 유급을 두 번, 유급 심사 대상을 일곱 번 받은 그런 상황이었고 후보자는 재산이 55억이 넘는데 저렇게 또 여섯 번 연속 받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젊은이들한테 저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상황은 여러 번 사실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는 정말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또 환경대학원 측에서도 이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없이 서울대 동창회 측에서 선정 통보를 받아서 받은 것입니다. 예, 기존 답변하고 같다는 말씀이죠.
네. 기존에 설명하고 같다는 말씀. 네, 그러합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답변하고 같다. 지금 문제의 표창장의 위조 여부와 관련해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박지원 의원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두가 부산 의전원의 후보자 딸이 입학 서류로 제출했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발급한 표창장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도 인정하시죠? 네. 2017년 9월 7일 날 이게 대학생 저널인가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 동양대 어학교육원 정경심 원장이라고 여기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 기사가. 그리고 이 9월 7일 날 이게 기사가 나가고 9월 달부터 이게 꽤 15주 기간으로 15주 기간에 90시간 단계별 영어 수업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딸이 표창장을 받았다는 2012년 9월 7일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의 원장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인정하지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전혀 이거는 대학생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예, 아니 제가 듣는 말씀.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보여줬던 지금 확인한 딸의 표창장에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어학교육원 제몇 호라고 돼 있는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창장은 누가 봐도 동양대학교 총장한테 위임 전결 여부는 차치하고 어학교육원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이곳에서 셀프 표창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총장의 중선자 여부는 검찰이 발표할 것입니다. 네, 위임 여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건 제가 말할 수. 네. 위임 여부 검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밝혀주기를 후보자는 바라고 있죠. 네, 그렇게 하실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거로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그걸 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